아, 드디어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 5개월 강의 안내와 관련된 이제 문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 5개월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5개월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 관련된 동영상은 예전에 이제 먼저 찍어가지고 많이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이 내용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강의들과 어떠한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강의명 자체가 5, 6월 실전 문제풀이 기본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문제풀이 반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 강사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5, 6월 달에 하는데, 저는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나왔던 객관식, 그리고 초등 교직 논술, 그리고 행정고시 문제들, 그리고 우리 중등 기출문제, 이것들을 다 다룹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중등 교육학 논술과 행정고시의 논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굳이 행정고시 논술 문제들을 갖다가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고시가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우리는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채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도 다릅니다. 답안지를 쓰는 요령도 완전히 달라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객관식 시험 문제를 갖다가 풀어본다?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공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념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를 가지고 논술 시험에 접근한다? 그런 법은 없죠. 예. 초등 교직 논술도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초등과 중등은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물론 교육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논술을 갖다가 전개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객관식이라든지 초등 교직 논술이라든지 행정고시 논술 2차 논술 시험 문제를 갖다가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봐요.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중등 기출 문제가 지금 13번 정도가 나왔는데, 13번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각 시험 문제가 4개씩이라고 하면 60개가 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연구, 교육 통계, 교육 통계에서 봤죠. G 테스트, T 테스트. 일반적으로 G 테스트를 하지만, T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케이스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T 테스트를 한다고. 50개가 넘어가면 G 테스트라고. 그만큼 표본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50개가 넘어가면 일정 정도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역시나 50개가 넘어, 표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는
기출로서의 일정 정도의 틀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중등 기출 문제 다루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저도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렇게 오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다룰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왜냐면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최근 한 5년 내외로 해갖고 다룰 건데, 거기에는 일종의 교육 현황과 관련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금에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교육학자, 교육 전문가 또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중등 교육학 논술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행정고시 2차 논술 시험 문제 최근의 것들을 갖다가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을 알겠죠. 우리 중등 논술과 비교해가지고 본다면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알수 있을 거고.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3, 4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한 번씩 다뤄봤어요. 그리고 특징과 그 어떤 문제의 방향성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분명히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이렇게 실전 문제의 풀이를 갖다가 이제 전개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출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갖다가 재빨리 좀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실전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실전 문제의 풀이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1, 2, 3, 4월을 통해서 공부했던 이해득을 한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재정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일종의 청킹 작업이고 구조화 작업이고 분류화 작업이고 실제로 문제와 연결지어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암기할 거냐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조금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안내 말씀을 갖다가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저는 이 제가 마련했던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 실전 문제집하고 요약집이 출판사를 통해서 잘 이렇게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다시피 제가 명강사가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출간이 조금은 늦어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쓴 책의 원고로 원고지만 사실 책으로 출간했을 때와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진 프린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제가 즉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간추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5.6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그 11월 달 마지막 제주 토요일 날 가서 그 60분 동안에 그 문제들을 갖다가 접했을 때, 머릿속에서 빠바박 생각이 나서 재빨리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초안을 갖다가 잡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문에 재빨리 옮겨놓고 결론하고,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을 갖다가 써가지고 마무리. 결국 이제 초안 잡는 데 있어서 그 빠바박 있잖아요. 생각나야 될 것들이 잘 인출, 인출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것과 관련된 것이 5, 6월 달 강의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궁극적으로 길러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배웠어요. 교육 심리학 시간에 배웠지만, 인지와 초인지의 문제예요. 결국 이제 초인지의 문제거든요. 초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킹이라든지 구조화라든지 분류화라든지, 이러한 것들, 체계화라든지, 또 정교화가 있겠죠.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가미가 돼가지고 더 풍성한 지식으로 탈바꿈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초인지인데,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돼요. 인사이트. 통찰. 우리 배웠죠? 통찰. 아하. 아하. 이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하는 게저 통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머릿속을 흐르는 파고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출되어 나오는 인투이션. 직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여러 단계를 쭉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인투이션이에요. 인사이트나 인투이션이 같은 성질을 가진다. 바로 이제 이것들을 키워내는 훈련을 하는 거가 5, 6월달 실전 문제 풀이에서 가지고 목적이 됩니다. 우리들은 갈급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막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글씨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7, 8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쭉 보통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글씨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글을 갖다가 더잘 정리를 해가지고 논술 시험 봤을 때잘 풀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아. 기본적으로 논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글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글을 갖다가 많이 써보면.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이 중등 교육학 논술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 비판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인 평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야.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컴퍼넌츠 요소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짜깁기 해가지고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의 문제예요.
서론에 들어갈 문장들, 결론에 들어갈 문장들, 그리고 본론에 있어가지고 서두를 갖다가 이끌어갈 절이나 구를 갖다가 우리는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외우고 들어가면 돼요. 결국은 관건은 뭐냐면 본문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암기해서 거기에 풀어놓느냐가 관건이야. 글을 갖다가 많이 써가지고 글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 쓰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갖다 많이 푼다고 해서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뭐냐? 본문을 구성하게 될 내용들을 갖다가 자주 접해보고 많이 접해봐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즉각 즉각 그 답안을 갖다가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예요. 내용을 갖다가 많이 익히면 많이 익힐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초인지 인사이트, 인튜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서론에 어떠한 거를 갖다가 쓰고, 결론에 어떠한 것들을 쓰고, 본문에 있어가지고,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문단을 갖다가 처음 쓰는 절이나 구를 갖다가 뭘 써야 될지를 갖다가 어떻게 외워야 될지를 갖다가 제가 예시로서 보여줄 거고, 그걸 갖다가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야. 그거 외우면 돼.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야. 그것마저도 암기야. 그것마저도 암기라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를 갖다가 많이 치르면 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인사이트하고 인튜이션을 길러갖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에, 그러니까 본문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채우는,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인사이트와 인투이션을 위해서는 뭐냐면, 흐름. 일종의 지향성이에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호하는 어떤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개념, 키워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문제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장단점이야. 이거거든요. 이거. 어떤 지향성 흐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캐치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겠구나. 어떠한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에 따른 정확한 개념과 키워드를 외우고 장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는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외워야 되는 거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 뭔지는 알겠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막연한 경우에 바로 인사이트,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게 빡 발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쓰든지 문장을 구성해서 본문을 갖다가 끼워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아는 문제들을 갖다가 쓰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니까. 아, 서론, 본론, 결론 다 외우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막연할 때
이 인사이트하고 인투이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 5월 달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측면들이 강화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그렇죠. 당연히. 5, 6월 달 실전 문제풀이에서 강조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연결을 갖다가 잘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5월 달부터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빠르면 6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프린트 물들을 잘그 간수하셔가지고 철하셔도 돼요. 책하고 똑같습니다. 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6월 초가 목표인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서 이렇게 쫙 모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편집하는 또 진행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빨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5월 강의에 있어가지고는 뭐냐면 교육학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 그 파이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교재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게제 사실상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이 프린트물 교재에 다양한 내용들을 가미를 시켜서 단권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바로 이제 이 5, 6월 강의에서 쓸 교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교육학 논술의 실전 문제들을 접하고 논술 시험에 맞는 인지적 도식 구성을 목표로 합니다. 논술 시험 어떤 논술 시험이겠어요? 우리의 중등. 물론 뭐 2차 시험 보는 분들이나 여타 시험 보는 분들한테 적용되지 않느냐? 적용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봐요. 기존의 객관식 문제, 행정고시 문제, 초등 임용 문제가 아닌 중등 임용 시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실전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5, 6월 달을 통해서 교육학 논술 문제의 독해, 분석 요령 이런 것들을 익히고 분석적 배점법에 맞는 글 전개 요령을 습득하도록 하고 논술 글쓰기 클리닝을 통해서 초안 쓰기 요령, 문장 구성 요령, 1500자 글쓰기 요령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60분 동안 어떻게 논술을 갖다가 쓸 것이냐.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독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재빨리 초안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풀어 놓는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는 본문부터 써라.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바일 거예요. 본문부터 쓰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을 갖다 이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서론 도입 문장 외워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브릿지 문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종의 제시 문장. 그래서 본문에 어떠한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쓸 것이냐.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제시하는 그 모범 답안, 가 답안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 다들 한 2,500자씩 되더라고요. 근데 불가능해요. 60분 동안 2,500자 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가장 적정한 게 1,500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자 정도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요령들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강좌 특징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갖다가 3, 4월 동안 했는데, 우리 여기 교재에도 이 기출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의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빈출 분야별로 실전 문제 풀이를 하고 핵심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해서 인사이트, 인투이션을 갖다가 기르는 일을 갖다가 이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를 갖다 그래서 선생님 안볼 겁니까? 한 번도 안볼 겁니까? 한 번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당장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의지만. 우리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과정 모형에서도 나오지만 상황 분석과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요구가 있어. 요구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외면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아니죠. 그렇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정도 보도록 할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다가 테스트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나?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자격, 이런 걸 갖다가 그 테스트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갖다가 단순 테스트하는 시험일 뿐이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뭐 한번 봤는데 와 내가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아니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생짜로 외워야 되는데 아직 외워놓지를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외우는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번 뭐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한번 봤는데 야나이 정도밖에 안 돼.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 문장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암기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9월달, 10월달 가가지고 나타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두 번의 모의고사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갖다가 같이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어. 6테스트. 제가 이제 13년 동안의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 사자성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우문현답. 어떻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수 있지라고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시험 문제들이 절반은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세부 문제가 있는데, 그 제시문에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루, 일종의 힌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A 선생이 어떻고, B 전문가가 어떻고, C 선생님이 어떻고, D 선생님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클루, 힌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암호 같아. 어떤 것들을 보면, 야, 이 클루를 보고, 이게 그런 이론, 그런 학자, 그런 개념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답을 써라.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에 말하자면 수험생들은 알려주기는 콩같이 알려줬는데 쓰기는 다이아몬드처럼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제가 볼때한 절반 정도 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답, 현명한 답을 갖다가 욕을 한다고. 묻기는 바보같이 물어놓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극복을 해야지. 도대체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분들인지 한번 가서 뵙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내셨어요? 라고. 본인들은 알겠지. 의도. 본인들의 의도는 그런 걸 거야. 하지만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평가 시간에. 응? 교육 평가 시간에 우리 배운 게 있잖아. 문제는 어떻게 내야 됩니까? 출제자도 A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푸는 학생도 A여야 돼. 출제자는 A, B, C, D, E, F로 해놨는데 예? 답은 A부터 Z까지 쓰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것도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과제인 거야. 이 우문들, 바보 같은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고 똑똑하게 답을 갖다가 구성을 할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논술식 시험 문제 우리 이제 평가 시간에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반드시 구성하게끔 돼 있어요. 만들도록 돼 있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공개하지 않지만. 그래서 답을 갖다가 어떻게 썼을 때 답을 갖다가 얼마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루브릭, 일종의 루브릭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도 짜가지고 만들어 놨을 거예요. 루브릭. 어떨 때 4점 가운데서 1점 준다, 2점 준다, 3점 준다, 4점 준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걸치게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물체점이 가능하게끔 딱딱하게 굴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전문 교과 영역의 역량을 갖다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학 시험 문제를 내는 그래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도 그걸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할 거예요. 결국 이 어떤 문제에 현답이 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루브릭에 들어가는 요 내용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답을 갖다가 될수 있으면 4점이라고 한다면 4점을 줘라라고 하는. 뭐 어쩔 수 없이 없죠. 지금 우리 이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저 현답을 내는데 가까워질 수 있게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를 단련을 시켜야 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5, 6월 달 진행될 실전 문제 풀이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중간중간에 일종의 특강 시간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런 문장 구성이라든지
초안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 현황과 관련된 자료 분석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 구체적 방안 이제 저게 이제 우리를 갖다가 많이 괴롭게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평가, 교육 평가 문제나 아니면 교수 학습 이론 부분 가운데서도 특히나 교육 공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저 구체적인 방안에 이제 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 현황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월 초 중순 정도에 한번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